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4일자 여러분들과 에브리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5만 5천원 고가를 찍고 난 뒤에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2024년 올해 이 두 달 만에 주가가 300% 넘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지만 회사 측에선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등 이후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등락폭이 심했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답변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브리봇 수익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손실로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기업 자체는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에브리봇 한국 국내 최초의 제스처 인식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제스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I에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시각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AI 관련 로봇들이 나왔을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브리봇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에브리봇 자체는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전고점, 의미 있는 전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게 된다면 주가 상승 초입 부분에 강한 저항을 받고 이 위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2,000원에서 2만원 부근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여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에브리봇 앞으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 지지를 깼을 때도 특히 거래 대금 없이 깨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지 저점 구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에브리봇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에브리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 22,000원에서 2만원대를 악재와 함께 품의 물량이 나오면서 깨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 무조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에브리봇 자체에 대한 호재와 악재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호재와 악재 시장 분위기를 전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면서 지지를 받는지 혹은 지지를 뚫고 내려왔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잠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매집 구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에브리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에브리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에브리봇 앞으로 이번 2분기까지 이번 6월까지 매출 예정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핵심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터질 이 주요 공시 내용이 있는데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등 노려서 지금 매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충분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당시에 아직까지 올해 초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많지 않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미리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에브리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미리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에브리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포함해서 이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지받고 이 22,000원에서 2만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들 오늘도 YC캠과 EO테크닉스 이렇게 제가 문자 보내드린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4월 4일 8시 53분에 26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EO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사이 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